김치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물고기예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우리 멸치 어른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정말요? 이 하래비가 위대한 멸치 어른 이야기를 들려줄까? 자, 다 함께 외쳐볼까? 열려라 도마방! 멸치의 꿈. 너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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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동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유명한 어른이셨지. 어마어마한 부자라 가자미를 종으로 부리실 정도였단다. 하루는 우리 멸치 어른께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셨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꼬? 지난밤 꾼 꿈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멸치 어른은 똑똑하기로 유명한 경어, 물메기, 꼴뚜기, 망둑이를 죄다 불러들였지. 어서들 오시게나.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식사를 대접해야지. 가자미야,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오너라. 네. 내가 어젯밤 꿈에 몸이 쑥 올라가다가 똑 떨어지고 무언가에 매여 훌훌 걷다가 갑자기 흰 눈이 벌벌 내리고 화끈화끈 덥더니 오슬오슬 추워지고 높은 고개를 넘어 붉은 곳으로 가지 않았겠소? 이게 대체 무슨 꿈이요?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요리조리 서로 눈치만 봤지. 우리 멸치 어른께서 꾸신 꿈이 워낙 특별한지라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 허허허, 물고기가 위로 올라갔다 하니 이는 틀림없이 용이 되실 꿈이외다. 오, 그래. 그럼 나머지는 무슨 뜻이오? 용이 되었으니 오르락내리락하고 헐헐 구름 타고 다니고 해도 쨍쨍 눈도 펄펄 더웠다 추웠다 천지에 조화도 부리고 높은 고개를 넘어 좋은 곳으로 가는 꿈이지요. 그래, 내가 용이 될 꿈이란 말이지. 나는 될 거이다. 멋진 용이 될 거이다. 맞아요, 맞아요. 멸치님은 멋진 용이 되실 거예요. 나는 될 거이다. 멋진 용이 될 거이다. 맞아요, 맞아요. 멸치님은 위대한 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 기분이 참 좋구만. 아이고, 음식 다 식겠소. 얼른 다들 드시게나. 뭐야? 음식 차리느라 힘든 건 난데 나한테 먹으란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해? 용꿈은 무슨 용꿈? 그래, 네 생각은 다르다 이거지. 웅얼웅얼하지 말고 어디 제대로 말해보거라. 그건 바로 낚시에 딱 걸릴 꿈입죠. 낚시에 걸려 쑥 올라가서 땅바닥에 휙 패대기 쳐지면 낚시통에 툭 던져지고 사람이 메고 훌훌 걷지요. 그리고 흰눈 같은 소금을 솔솔 뿌려 돌판에 올리니 화끈화끈 넣어지며 익어가고 고루고루 잘 익으라고 부채질을 해주니 오슬오슬 추워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높은 고개는 뭔가? 그거야, 사람 목구멍으로 굴뚝 넘어가는 거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냐? 그런데 가자미를 때린 멸치 어른의 힘이 얼마나 세셨던지
가자미 녀석이 눈이 휙 돌아갔지 뭐냐. 망둥이는 너무 놀라 눈이 툭. 병어는 호호 웃다가 주둥이가 쭉. 물메기는 하하하 웃다가 주둥이가 쫙. 꼴뚜기는 얼떨결에 눈을 엉덩이에 척. 그때부터 물고기들의 생김새가 지금처럼 변한 것이란다. 다 우리 멸치어른이 만들어주신 것이지. 그러니 널 놀리는 물고기가 있거든 꼭 이 이야기를 해주거라. 아, 그런데 할아버지, 망둥이 이야기가 맞았어요? 가자미 이야기가 맞았어요? 아, 당연히 용이 된다는 망둥이 이야기가 맞았겠죠? 우리 멸치어른은 대단한 분이시니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물고기들 생김새도 바꿔버리네.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위대한 멸치 가족. 물고기들 생김새도 바꿔버리네.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우리는 멸치 멸치 멸치. 위대한 멸치 가족. 친구들, 친구들은 멸치 어른의 꿈이 어떤 꿈인 것 같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넘어가는 꿈. 무슨 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